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험 캔슬링의 원리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의 픽업을 험버커 픽업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오늘부터 무려 6시간에 걸쳐 험버커 픽업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스러버가 개발한 두 가지 픽업이 장착된 기타의 사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의 험버커 픽업 개발자인 세스러버가 1955년 험버커 디자인을 설계하고 특허를 출원한 뒤 특허 번호가 나오기 전까지 픽업이 플레이트에 패턴트 어플라이드 4 바로 특허 출원 중이라는 데칼이 부착되었습니다. 패턴드 어플라이드 4 이 앞자를 따 PAF 픽업으로 불렸습니다. 험버커 픽업은 노이즈가 없는 데다가 특유의 두툼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펜더로 이직하게 된 세스러버는 펜더사로부터 깁슨의 험버커와 같은 픽업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당시 험버커 픽업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깁슨의 알리코 알루미늄 니켈 코바트 합금 픽업과 다른 큐니페 구리 니켈 처리 합금 자석을 사용한 픽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스러버가 개발한 깁슨을 대표하는 PAF 픽업 사운드를 담고 있는 레스폴 모델과 큐니페 픽업을 장착한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커크의 및 그리니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75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입니다. 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큐니페. 깁슨은 깁슨이다. 네. 가보죠. 네.
맞췄습니다. 실제로 이 두 대의 기타, 오늘 물론 저희가 픽업 얘기를 주로 나눠보긴 하겠지만 일치하는 사양이 험버커 픽업이라는 공통점과 네. 투톤 투볼륨을 제외하고서는 사용된 목재, 맞습니다. 사용된 픽업 모두 다 차이가 있고요. 쉐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기타입니다. 물론 사운드도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공통점은 둘 다 세스 러버가 개발한 픽업을 장착을 하고 있다. 험버커 픽업, 저희가 이제 앞으로 6시간 동안 험버커 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험버커 픽업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항상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인물들을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몇몇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 세스 러버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정말 이 험버커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엔지니어고, 팬더와 깁슨 양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대의 이 세스 러버가 제작한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요 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이 현PD님이 네? 본연에게 이제 공부를 또 하시게 되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배우는 것도 많고, 이제 리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몰랐던, 왜냐하면 현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실질적인 그러니까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그쵸.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말해서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오히려 이 그 취미 활동으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컬렉팅 하시다 보니까 픽업도 뭐 연도별로 뭐 이게 무슨 픽업이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무슨 픽업 이런 것도 정리 되게 잘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희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좋으면 좋고 뭐 아니면 아닌 건데, 근데 참 사실 그렇습니다. 이 험버커 픽업이라는 거 자체가 참 많은 연주자들한테 그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 뭐 현대적인 연주자들은 싱싱음 조합에서 싱글과 험버커를 같이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막 그렇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뭐 현PD님과 저 같은 경우는 깁슨 레스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험버커 사운드에 대해서는 또 서로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뭐 그리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뭐 픽업 스타일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 사실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험버커 픽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팬더랑 깁슨이 지금 나무가 너무 달라서 그쵸. 일단 뭐 브랜드조차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같다라는 이유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헤르치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그거를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자기 기타 픽업을 이것 저것 많이 바꿔 보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일단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깁슨의 픽업은 기본적으로 기름진 게 베이스에 깔려 있죠. 그리고 훨씬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묵직하고 좀 두툼한 게 일반적으로 좀 많고, 근데 또 예를 들면 57 클래식 픽업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전에 버스터 버커 시절 네. 있었고, 그리고 알리코 뭐 이제 80년대 뭐 팀쇼 픽업부터 네. 해서 뭐 그리고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뭐 요쯤에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티타 픽업부터 네. 해서, 그리고 뭐 이제 80년대 또 이제 중후반 때 가면은 이제 빌로리스 러스나 합작해서 나왔던 깁슨의 이제 픽업들도 있고, 참 험버커 픽업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팬더 같은 경우는 주력 기타가 싱글 픽업인 기타가 사실 많죠. 그죠? 그러니까 팬더는 이제 상징하는 게 싱글 픽업이기 때문에 험버커가 그렇게 들어가는 기타가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70년대 이 텔레캐스터 이 네. 모델에 요 험버커가 좀 이 기타 상징적이죠. 네. 그리고 이 기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도 활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이제 거기 멤버이기도 했고 뷰렛이라는 밴드가 네네네. 거기 맞아요. 이제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이신 네. 문혜원님께서 이 맞아요. 기타를 메인 기타로 메인 기타 쓰셨죠. 오리지널 그분 건 오리지널일 텐데 그 팬더
이 픽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픽업이든 험버커 픽업이든 약간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깁슨에서 생산되는 픽업보다는 확실히 좀 체급이 좀 작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하이 쪽에 EQ대가 훨씬 조금 더 들려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또 다시 이제 깁슨 픽업으로 넘어왔을 때 오츠 클래식 픽업이랑 또 비교하면 아니 오츠 클래식도 하이 많지 않냐? 아니면은 뭐 깁슨 57 골든탑이나 네. 57 블랙뷰티도 하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같은 하이가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본적 깁슨 픽업은 기름진 게 깔고 가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팬더 픽업은 조금 약간 좀 말라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깁슨 픽업은 훨씬 더좀 기름이 많이 발라져 있어서 쫀득쫀득하게 칠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가 이제 목재겠죠. 그쵸. 목재가 아무래도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네. 이제 마호가니로 간 네. 깁슨과 메이플과 이제 뭐 엘도 혹은 애쉬바디로 네. 간이 팬더 그리고 이제 그 바디를 체결하는 볼트온 방식과 깁슨처럼 세딧넥. 네그 본드로 네. 접박해서 이제 깊게 이제 바디 안에 꽂는 이 방식은 기타에 울림을 주는 느낌이나 색깔 자체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뭐 그런 그래서 제가 이 사실 팬더 픽업으로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깁슨 픽업을 네. 그 스트랫에 많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깁슨 픽업이 엘더나 애쉬바디로 넘어갔을 때 소리가 뭐 그러면은 말이 확 달라질 것인가에서 물어봤을 때그 깁슨 픽업을 그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슈퍼 스트랫처럼 쓰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많이 했었냐면 팬더 60 커스텀샵 픽업에다가 네. 뒤에 버스트버커 2나 3를 받는 조합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어떤 개조 형식이냐면 팬더 커스텀샵 기타를 이제 싱싱엄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런 식 조합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 굉장히 좋고 역시나 제 기억에는 깁슨의 기름진 거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아무래도 엘더바디나 애쉬바디로 갔을 때 마거니보다는 조금 더좀 진함이 떨어졌더라. 근데 뭐 팬더 같은 경우는 이 픽업을 실제로 다른 픽업이 이식을 못 해봐서 다른 예는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깁슨 픽업의 기본은 기름진 하이가 있든 없든 기름지고 팬더의 픽업은 굉장히 라이트하고 바삭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첫 시작을 이 세스러버의 설계로 완성된 두 종류의 픽업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험버커 픽업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험버커 픽업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분들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협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